어떤 세 가지를 일단 들겠습니다. 네. 일단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식품 케미컬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 과당, 물엿 같은 당류인데 정제를 시켰어요. 그죠? 네? 정제를 시킨 정제당. 정제당이 이제 두 번째 물질군이고 세 번째는 유지류입니다. 기름 성분인데 정제가공유지라고 그래요. 정제가공유지. 뭐 쇼트닝, 마가린 같은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 많이 사용.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서 가장 나쁜 거 세 가지 정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해로운 물질군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일단 들겠습니다. 네. 일단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식품 케미컬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 과당, 물엿 같은 당류인데 정제를 시켰어요. 그죠? 네? 정제를 시킨 정제당. 네? 정제당이 이제 두 번째 물질군이고 세 번째는 유지류입니다. 기름 성분인데 정제가공유지라고 그래요. 정제가공유지. 뭐 쇼트닝, 마가린 같은 게 주로 이제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세 가지 원료군, 세 가지 물질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정제당, 정제가공유지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요. 칼로리만 있어요. 칼로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칼로리만 있고 영양분 없는 식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 첨가물이 바로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소는 그렇게까지는 해롭지 않은가 보죠? 당연히 해롭죠. 색소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천연색소가 있고 이제 합성색소가 네. 있고. 하여튼 합성색소 해로운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쵸, 합성색소는 네. 다 화학물질들이니까 네. 어? 무척 해로워요. 합성색소는 네. 그거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천연색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도 주시는데 네. 물론 천연색소는 합성색소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네.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데 그 색소 성분은 한 가지만 추출해서 내요. 네. 네, 우리가 여기서 식품 상식에서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추출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 새롭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 네. 아니면 뭐 치자 열매에 들어있는 노란 색소 네. 그 색소 성분만 추출해내잖아요. 그 치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한 게 치자 황색소입니다. 이거를 치자 열매 가루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만 추출한 거예요. 또 선인장 열매에 들어있는 붉은색 색깔만 추출해놓은 게 또 천연 적색소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그 천연자가 붙었긴 붙었지만 자연 소재의 어떤 특징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뭐 거기 용매가 혼입될 수도 있고 네. 또 해로운 물질들이 작용하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색소 성분 여기에다 또 사용하기 좋게 네. 뭐 부용제랄지 유화제랄지 안정제랄지 이런 걸 넣어요. 어? 그래야 색깔이 더 선명하게 잘 나오고 사용하기도 좋고 보관성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그 화학물질들이에요. 이건 바로 말이 천연색소지 화학물질들이 버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색소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색소는 안 들어간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색소 안 넣는 것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못이 송편 쑥 색깔 잘 나오잖아요. 그죠? 쑥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그 쑥 색깔 간단하게 낼 수 있어요. 합성색소 쓰면은 아주 값싸게 간단하게 똑같이 색깔 낼 수 있어요. 저 호남 쪽에서 모시송편들 많이 만드는데 네. 거기서 만드는 그 모시송편에 색소 넣을까요? 색소 안 넣어요. 쑥 가지고 아니면 모시잎 가지고 네. 만들잖아요. 근데 색깔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옵니까? 맞아요. 그 사탕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사탕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표적인 정크푸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료가 설탕, 물엿 같은 정제당입니다. 네. 여기에 저 첨가물도 넣는 건데 색소, 향료, 뭐 유화제, 뭐 산도 조절제 이런 첨가물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탕인데 그게 보통 이제 사탕에도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딱딱한 거는 보통 하드 캔디라고 그러고 부드러운 사탕은 소프트 캔디라고 그러는데 소프트 캔디에는 또 정제 가공유지도 또 무척 많이 들어가요. 정제 가공유지 들어가니까 또 유화제도 또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탕류에는 무조건 영양분은 거의 없고 칼로리만 있다.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사탕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 사실 충치는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정제당, 정제각유지, 그 다음에 화학물질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몸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사성의 그 문제,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탕이나 물엿 같은 거 쓰지 않은 무설탕 캔디가 이제 많이 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설탕 제품에는 설탕 안 쓰는 건 맞아요. 네. 물엿도 안 써요. 네. 그렇지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을 뭐가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인공감미료. 주로 합성감미료를 씁니다. 합성감미료 말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당알코올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든다면 뭐 자일유소 같은 거 이런 네. 그 조금 그 진보된 그런 또 감미 소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 물질 자체가 또 문제예요. 그 합성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뭐 신경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이게 단맛이 무척 강하거든요. 네. 단맛만 있지 실체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 우리가 보면 단맛을 느끼면은 원래는 단분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합성감미료를 먹으면 단맛만 느꼈지 당분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 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사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살이 쪄요, 살이. 칼로리가 없는데도 오히려 더 비만을 더 부른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많이 있어요. 동물 실험 해보면 그게 또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진짜 사탕도 진짜 제대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사탕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단맛은 내야 되니까 네. 정제당 대신에 정제하자는 자연의 당, 비정제당이 있습니다. 비정제당을 쓰고 그다음에 기름도 우리가 자연의 기름이 있어요. 정제 강화하지 않은 자연의 기름 필요하다면 쓰고 식품 첨가물은 최대한 배제한 그러한 사탕도 일부 있어요. 그런 사탕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그런 사탕 해롭지 않아요. 사탕과 비슷한 껌. 껌. 껌은 사실 제가 이거 뭘로 만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네. 껌이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진 가공식품인데 네. 거의 100% 식품 첨가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껌의 뼈대가 바로 껌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라벨에 보면 껌 베이스 이렇게만 딱 써놓으셨죠? 껌 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렇죠. 이게 껌 베이스는 이게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물질들이 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 껌 베이스는 그 구성물질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 화학물질 덩어리에다가 또다시 거기다가 색소, 향료, 산도절제, 유화제 뭐 이런 걸 넣어서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껌이에요. 껌은 삼키지 않는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껌은 그 씹으면서 생기는 침은 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삼겨진 첨가물도 다 먹는 거예요. 실수로 껌 베이스도 삼키는 경우도 많죠. 특히 네. 아이들 경우에는 그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 화학물질 그대로 먹는 거고요. 특히 이 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향료. 향료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껌은 그 향미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줘야 되는 게 이게 아주 품질적으로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향료를 무척 많이 써요.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많은 거 한 10배 정도까지 향료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껌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턱뼈 운동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은 이런 화학물질 거의 쓰지 않은 그런 그 껌들이 일부 있어요. 껌 베이스에도 화학물질 안 쓰고 천연 치클 있죠? 네. 예, 천연 치클로 껌 베이스 만들고 다른 식품 첨가물 최대한 배제해서 만든 이런 껌들이 서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이제 껌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네. 업계에서도 네. 이게 좀 미스터리다 싶을 정도로 뭐 잘 모르겠다 왜 줄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껌에도 보면은 요즘 또 무설탕 껌이 또 이제 대신 또 네. 이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껌이 줄었다는 거는 예전에 그 설탕 써서 만든 그 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 요즘에는 무설탕 껌은 여전히 인기예요. 특히 이제 자일들 껌이 인기인데 그 자일들 껌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 그 합성감미료들이 꼭 들어가요. 네. 그거 나름대로 또 해로운 거예요. 다른 첨가물도 똑같이 들어가고 그 무설탕 껌 좋은 점 딱 하나 있어요. 네. 충치
건강 측면에서, 그러니까 치아 건강 측면에서는 네. 도움이 돼요. 자일리톨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안 먹거든요. 네. 그렇다고 자일리톨 꺼시부터 해서 양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시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